미국 해양대기청 GFS를 살펴보면 8월 19일 월요일 저녁 8시 대만과 오키나와 해상에는 996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저기압이 보입니다. 이 저기압은 중국 중부 지역으로 방향을 잡고서 진행 중인데 주변을 보면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차이나 그리고 중국 남부 지역에 길게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저기압이 길게 띠를 이루며 대만과 오키나와의 996헥토파스칼 저기압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오키나와의 저기압이 9호 태풍 종다리로 발전하여 한국으로 이동하려면 세 가지 주요 요소가 필요합니다. 8월 19일 남아시아 지역에 형성된 몬순 저기압과 중첩이 되어서 형성되어진 대만 오키나와의 저기압이 9호 태풍 종다리로 발달하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요소는 먼저 몬순, 열대 몬순 저기압에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남아시아 몬순 저기압 시스템은 방대한 수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만과 오키나와 인근의 저기압에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며 저기압의 강도를 높이고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몬순은 여름철에 바다에서 대륙으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의미하며 이 바람은 해양에서 증발된 대량의 수증기를 대만 인근의 저기압으로 공급하여 강한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 상호작용 및 상층 저기압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몬순 저기압 시스템과 대만 인근의 저기압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지역의 대기 역학에 복잡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몬순 저기압은 하층의 대기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는 대만 인근의 저기압이 상층 대기와 더 강하게 연계되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상승 기류가 강화되고, 저기압이 태풍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열대 계절풍이 강하게 작용하는 여름철에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태풍 발달의 조건이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아시아 몬순 저기압 시스템은 열대 지역의 무역풍과 결합하여 강력한 상승 기류를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대만 인근 저기압이 초기 발달 단계에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게 되어서 태풍으로의 발전할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역풍은 적도 부근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으로 몬순 저기압과 결합해서 저기압의 발달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이 대만과 오키나와 인근에서 발달을 하고 있는 8월 19일의 강력한 저기압이 9호 태풍 종다리로 발전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예측을 보면은 8월 19일 대만과 오키나와 해상에 위치한 강력한 이 저기압은 하루 뒤인 8월 20일에는 중국 상하이로 이동을 했고요. 하루 뒤인 21일에는 대한민국 서해상까지 도달을 해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하루 뒤인 8월 22일 목요일에는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의 발해만을 통과를 하면서 많은 비를 이 지역들 한국, 북한, 중국의 동북삼성 발해만 지역에 뿌릴 것이 예측이 됩니다. 특히 8월 22일 목요일에는 북한 전역에 많은 폭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의 기상 당국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데이터를 종합을 해보면 두 슈퍼컴퓨터의 예측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대한민국에 지속적인 비가 내릴 것이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폭염이 잠시라도 일시적으로라도
누그러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